PD수첩 방송 이후 다소 엉뚱한 질문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방송된 목소리로 범인을 찾아드립니다. 3요소가 있어요. 소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노벨상 받을 일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저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25년 전문가를 뭐 의혹으로 나를 무시하겠다고?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배명진 교수의 위험한 소리 분석, 그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장치가 의료기기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 장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이는 배명진 교수 자신입니다. 1톤인데 제가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산에 오르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숨이 차는 거를 소리로 극복하는 걸 만들었어요. 어제 내가 노벨상에 도전한다고 하는 게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세계 최초예요. 이걸 이렇게 요거 머리에 들고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스위치인데 이걸 갖고 하면 그리고 숨이 안 차. 다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해당 방송이 나간 이후 음성 음향 분야 과학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과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반성과 함께 학자의 명예와 양심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였습니다. 배명진 교수에게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욕설을 했다면. 하지만 방송 후 지금까지 배 교수는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등장해 전문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서 발급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거에서 했는지 내용이 없고 바로 결론.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분석 방법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소리과학연구소에서는 분석 과정에 대한 단계별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했는지 그래프의 명조차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과학연구소가 방송 이후에도 어떠한 검증이나 자정 작용 없이 법원 내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그것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지금까지도 특수감정인으로 계속 활동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다시 배명진 교수와 소리공학연구소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검증뿐. 그는 언제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로 이 분야 1위가 된 기업 부영. 부영은 악랄하고 악똑같다고.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애기들이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오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연체 이자가 5,800만 원. 사채보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간 건 치명적인 하자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이윤만 남고 정의는 사라진 기업들의 실체.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실태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 절단입니다. 차가. 정신없이 전봇대에 올라 변압기를 교체하거나 낡은 전선을 가는 전기원들. 안전장구라고는 고무장갑뿐인 그들은 22,900볼트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양팔의 근육과 뼈는 이미 괴사가 시작된 상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이들은 언제 어떤 작업 현장에서든 생명을 잃거나 다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다. 살릴 방법이 좀 없다. 최대한 살려주겠다 행위에서 죽고 싶지 뭐야. 내부에 걸린 하청업체 전기 노동자가 다쳐도 무죄해라고 기록하는 한전.
그 이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무죄해라니. 방금 여기 들어와 봤는데 네. 무죄해 지금 한 6천일? 아 무죄예요? 어? 예, 예, 예. 올해 2월에 예, 예. 횡성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전기현 사고가. 예, 예,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속해 있는 거고 한전에 속해 있는 직원이 아니죠. 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게 공기업 한전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전에 속해 있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 방송 후 한전의 위험한 공법은 그대로입니다. 하청업체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뭐 방송 지구 만드는 그 부분도 뭐 거기도 알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아예 의미도 하지 말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고민을 기다려 왔었거든 그때. 일을 하시는 또 노동자 분들은 전혀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못 줬지. 나 지금 업무 지정에 차등했는데 그 지역은 그냥 아주 전멸에 전멸 박살이에요. 돈도 안 주고. 네. 공사도 하나도 계약도 안 시켜주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요. 그럼 사장님은 좀 얼마 정도 계속 대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방송 이후로 계속. 7, 8억씩 못 받았지. 한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용직 전기 노동자들은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전에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도둑놈들이죠. 뭐 아니 뭐 날강도 아니에요. 그건 뭐 날강도 지금 뭐 아니 공사비 공사비도 못 주는 주제에 지금 무슨 뭐 사고 안 났다 성과 받아가면 완전 날강도 지금 뭐 만나자고 대화 좀 하자고 항상 그 우리 분과에서 지금 연락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전력 측에 공사 대금 미지급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2-3개월 동안 업체들이 돈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액수는 얼마 정도 연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1700억 정도 파악하고 1700억 정도의 네. 1700억 중에서 한 730억 정도는 이제 지금 즉시 나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약 700억 정도는 이제 올해 12월 19일까지 이제 또 지급 예정이고요. 네. 그 나머지 약 300억 남은 거는 그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1,700억 원. 올 연말 한전 직원들이 받을 상여금 역시 1,7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임금 체납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적자는 적자인데 계속해서 돈을 임금 체납이 없었고 연말에 1,690이라고 해 성과급이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다,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한전의 무죄해 기록은 위험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산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동안 전기 노동자들의 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 국감장에서도 한전을 향해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3년간 한전 안전사고를 보면은 187명의 사상자 중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174명입니다. 한전은 자사의 낮은 제휴율로 보험료를 감면받는 반면에 하청업체 수많은 노동자들은 매년 감전, 추락사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 실상. 협력업체도 저희하고 똑같은 같은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저희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원 한전이 책임지는 방법이란 산재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으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점수제로 만들어가지고 산재 처리도 못하게끔 처리하니까 지금 업자들마다 전부 다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다음번 입찰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따라요. 뭐 지금 일을 못하게 30일 동안 전기를 매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시경을 드러내는 구석을 못하죠.
지난 30년간 위험의 외주화에 앞장섰던 한전.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본인이 할 선 그런 작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이 그 작업을 희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전이 일부러 꼭 그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꼭 뭐 한전이 안 하고 외주화 좀 그렇게 좀 미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일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새 양복과 새 구두, 첫 출근을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던 24살 청년은 그 후 불과 4개월 만에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